번째 인물은 조지 폭스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1624년부터 91년까지 활동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폭스는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아마 또 청교도적인 배경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사실은 교회 아이들 보면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고 비슷비슷한데, 예, 유난히 약간 종교적인 예, 느낌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선천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이제 믿는데. 예.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되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짙었고, 영적인 냄새가 좀 물씬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되게 훌륭한 성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제 컸을 때, 예, 전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 그 자기의 친척들 중에, 예, 이제 그, 보더라, 이제 그, 신발 만드는, 그런 목축업을 하던, 뭐 이런 그 친척 집에 들어가서 도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제법 그 방직공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유복하게 있었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성직자도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 신발 만드는 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특했는지 독학으로 글을 다 이제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심지어는 영국, 거기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사회였고,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회로 이제 재구성되는 이런 과정, 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교회에 어디에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예, 성공회가 됐든 아니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든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갈등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 유람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종교 체험을 하고 깨달으면서 자신만의 신앙적 신앙을 만들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도 드러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친척들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술을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게 진지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뭐, 겉을 볼 때는 뭐 술도 열심히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믿나? 기독교는 정말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다 형식적으로 다 교인들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나, 일상생활로 오면 술 엄청나게 먹고, 담배 열심히 피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국 기독교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뭐 목사님들 만나고 신부님들도 만나서 했더니, 이런 고민을 했더니 뭐 기도를 열심히 하라거나 뭐 말씀을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분은 뭐 담배를 좀 펴봐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조언을 하러 갔더니 자기가 그 교회의 화단에 있는 꽃을 밟았다고 신부님이 승질을 보락보락 내고, 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이게 만만의 콩떡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이러면서 기존 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 그다음에 그들을 가리키는 성직자들의 뭐 어떤 질, 영적인 깊이, 이런 거에 이제 계속 실망을 하게 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환멸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저희 교회 교인으로 오면 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인물. 저도 보다가 뜨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네. 저희 교회는
폭스 같은 분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폭스가 본인이 한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을 내적인 빛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적인 위기를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처럼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뭐 기존의 교회, 기존의 성직자들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번번이 이제 되게 실망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질이 낮은 교회 모습에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시다.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들은 거죠, 자기가. 이게 뭐 정신적, 뭐 정신 착란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에게는 매우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자기는 바깥에 있는 제도 종교로부터 뭔가 종교적인 위안이라든가 답을 찾고 싶었는데, 그 답이 마치 파랑새처럼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네,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굳이 내가 그렇다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내면에서 들려왔던 그 경험을 이 사람은, 내적인 빛, inner light라는 걸로 이제 명명을 했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됐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성령의 말씀하심, 뭐, 더 나가면 영감, 뭐 계시 이런 것에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환상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변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익숙했던, 뭐 그 당시에 영국의 시커스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적 버전의 신비주의 경향이 있었던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그 영국의 그 북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그 산에 올라가게 되죠. 산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 이제 그 거기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펜들릴이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환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것, 혹은 심지어는 온전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교육이나 뭐 졸업장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제도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그 기독교가 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게 된 거죠. 이게 까딱하면은 약간 직통 게시파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들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이 폭스가 했던 가르침이나 주장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건강하고 그냥 단순히 뭐 자가발전식 직통계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런 관점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관념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도 단지 문자가, 문자나 혹은 뭐 그 학문으로만, 교리로만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 더 나가서 이제 이분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그 내적인 빛을 들을 수 있는 게 뭐 목회자이거나 아무 특정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 피조물들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으로 당시에 세상을 보니까 영국 사회가 신분제 사회가 있었고 귀족과 평민, 뭐 심지어는 뭐 노예들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 노예 특히 노예 무역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였는데 이런 것들을 반대했고, 특히 남녀 차별 같은 것도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지금 적어주신 내용도 보면 정직하게 사업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빈민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산 관련 범죄 사형 선고는 지나치다. 사회적 평등을 옹호하고 귀족에게 경칭을 사용하거나 그들에게 모자를 벗는 것도 거부했다. 이거 보면 지극히 굉장히 개혁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우리가 소위 이제 고정관념 속에 생각하고 있는 직통계시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굉장히 다르죠. 네, 어떤 개인의 막 매몰된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도 굉장히 바른 소리를 냈던 그런 인물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조지 푹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퀘이커라고 불리는데 사실 원래 이름은 Society of Friends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임, 친우회라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제와 평신도의 그 계급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사회 아까처럼 사회 개혁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이 퀘이커들이 그 사업,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과학, 학문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맹활약을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펜실베니아를 이제 개척을 한 사람들인데 펜실베니아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퀘이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나 이런 데서도 퀘이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는 약간 은사주의적 성향의 그런 그 신비주의자들은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혹은 뭐 그다음에 합리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뭐 이러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진 않았죠. 그냥 하여튼 성령의 목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에 뭐 뛰어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실제로 자기가 살아야 될 생업에도 굉장히 책임 있게 신용 있게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 되죠. 제가 전에 듣기로도 지금도 미국에서는 퀘이커 교도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을 적지만 많이 내고 있고 그게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어쨌든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 폭스가 뭔가 이 신비적인 신앙과 또 그런 이성의 신앙에 이렇게 이중적인 지향을 다 잘 따랐던 그런 좋은 모델인 것 같고 뭐 혹시 또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폭스 말고 그런 교회사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폭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폭스하고 매우 비슷했던 사람이 저는 단연 존 웨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존 웨슬리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분투를 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영국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의 뭐 그 노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사회개혁 운동에도 그 메소디스들이 거기 큰 역할을 했고 또 그 중에 뭐 더 나가서는 그 웨슬리 후예 중에 한 명인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약자들을 구제하는 운동들을 했던 노예제도 운동 반대하고 여성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평신도들을 등용하고. 저는 이런 그림에 그 다양한 또 뭐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소사이어티라든가 클래스 이런 그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뭐 조지 폭스도 그 월별 모임 그다음에 연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폭스하고는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닮은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에 그 존 웨슬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하시면 웨슬리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퀘이커 교도들은 또 이 퀘이커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국내에도 있나요? 저는 국내에도 퀘이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퀘이커가 되게 약했는데 예전에 그 평화운동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퀘이커로 전향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퀘이커 운동이 되게 이제 그 활성화되고 뭐 그 양반이 또 이제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번 올라가고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되게 이제 좀 위축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제 기억에는 그 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치셔서 박성준 교수라고 옛날에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신 분인데 이분이 퀘이커 되게 중심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전국에 여기저기에
작지만 퀘이커들이 모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퀘이커의 어떤 활동이 지금 그냥 우리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나 이 느헤미야 운동에 그런 시사하거나 주는 어떤 교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과 한국교회 재구성 뭐 이런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 그 한국교회가 재구성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땅에 임한다면은 그 모습은 어떨까 할 때 저는 퀘이커들이 꿈꿨던 세상 하고 저는 굉장히 있다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 전 이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으로 가서 그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억누른다거나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일체의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이런 움직임은 느헤미야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는 공동체이지만 실제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낸 사람들이 저는 메노나이트들이나 아니면 퀘이커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일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의미에서 퀘이커들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지 폭스부터 그 이후 역사라든가 지금 전 세계 퀘이커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헤미야가 그 주목을 하면 매우 좋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책 다음에 혹시 또 어떤 책을 또 쓰고 싶으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게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몇 가지 숙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있는 게 있는데요. 당장 예, 지금 써야 될 게 이제 저는 교회사 통사를 다시 하나 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회사 숲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교회사를 주제별로 썼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다들 다 이렇게 뭐 연대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좀 그 결을 달리하고 싶어가지고 주제별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칠 교과서를 좀 하나 제대로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기별로 나눠서, 예,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12세기까지, 예, 그 책을 지금 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아마, 적어도 내년에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 쓰고 싶은 건 그것도 그, 한 10년 묵은 프로젝트인데, 저는 한국 개신교 영성사라는 책을 제가 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그 아웃라인이 나와가지고 10년 전부터 강연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이거는 이제 대장간 출판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10년 전에 했는데 돈도 좀 받았어요. 근데 먹고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제가 이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마음을 품었던 한국 한국의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한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 뭐 이미 좀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책들이 좀 나왔어요. 좋은 분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제가 좋아하는 한국 교회사에서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이런 형식으로 책을 한번 후속편으로 쓰는 게 저의 고민이고 또 이 출판사에서도 그런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예, 근데 이게 언제 쓰게 될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가 또 연구비를 들고 오시면 뭐 그러면 또 그게 먼저 그 작업을 가겠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 쓰시면서 드셨던 소감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글을 쓰는 건 사실 언제든지 사실은 뭐 기대가 되면서도 쓸 때마다 한계에 부닥치고 다 끝내고 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문장도 다듬고 더 썼을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최 선생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그리고 쓰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쓰면서 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구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나중에 제가 12명을 이제 선별하고 나서 보니까
일관된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나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더, 좀 더 목표가 분명해져서, 나도 좀 이런 분들의 그런 DNA를 갖고 살면 좋겠다 싶었고, 그럼 앞으로도 내가 어떤 학문이나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도 깊이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어느새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 돼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작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한 작업이었는데, 돌아서고 돌아서니까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인물들을 살펴보며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또 허락해주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보시고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